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자 영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사태를 방관한 영주시와 위탁 운영자인 성균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이 불법 가건물에서 술 장사를 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선비수련원 측은 해명글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비문화수련원이 작성한 2011년 한 체험단체의 견적서. 소주, 막걸리, 맥주 9박스. 장소는 아예 노래방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2010년 또 다른 체험단체의 1박 2일 진행 일정표. 술과 고기, 종이컵까지 수련원이 준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술판을 벌리면서 이제 그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선비문화 체험에 이게 뭐 하는 곳이냐고 나중에 원장인 교감이 그래 항의가 있었다 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 수련원의 교원부장이라는 사람이 실장하고 숯불 갖다가 불 붙이고 고기 구주려고 2012년도에는 그 전보다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파행 운영에 공금 횡령으로 5명이나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성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주민단체별로 10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영주시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성균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시끄럽다고 항의도 하고 돈을 230억이나 들여가지고 시에서 했었는데 아무 조치도 없고 당장 내보내야 되죠. 영주시는 뒤늦게 문제의 장소가 된 불법 가건물은 철거했지만 수련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